30ml입니다. 30ml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연예인 덮개를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상태 갈게요.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대로 소통 없이 그냥 와인딩 들어갑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으면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어때요? 손잡이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려주기. 자, 손잡이를 돌려주셔서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려주기.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려주기. 이 상태에서 이제 수분만 날라가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수분을 천천히 올려주신 다음에 위로 올렸다가 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딱 펴주시면 트리플 프리셀리가 완성. 피카의 트리플입니다. 피카의 트리플 그대로. 자, 우리 피카의 장점이죠. 네, 자랑 덮개 아이롱을 딱 집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쭉 올리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놓으신 다음에 예. 피카의 트리플 예 볼륨 주는 거예요. 자, 피카의 덮개 아이롱은요 여러 개로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가시면 끝뜸을 들이신 다음에 다려주시고요. 딱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자, 손잡이를 돌려주신 다음에 하나, 둘, 셋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살짝 다려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살짝 다려주시고요. 자, 30ml가 나와요. 그런데 제가 할 거예요. 이렇게 C컬 펌. 예, 어떠세요? 예, 도넛, 예쁜 도넛이가 생겼죠? 예,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피카의 트리플로 한번 뿌리를 살려볼게요. 그러니까 앞쪽에 한 번, 두 번 해서 두 판넬을, 예, 더블로 살린 두 판넬을 이렇게 잡으세요. 그 다음에 25ml예요. 피카의 25ml를 딱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덮개 아이롱 피카의 연예인 덮개죠. 딱 접으신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돼서 쭉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놓으신 다음에 자, 빗을 딱 아이롱에다 딱 붙이신 다음에 이렇게 돌려주세요. 자, 그래서 자, 끝이 다 들어가면 자, 연예인 덮개를 덮으신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시고 자, 반바퀴 손잡이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다시 반바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 두 바퀴. 자, 피카의 꽃이에요. 네, 이렇게 하시면 얘가 블리블리 하면서 굉장히 위에 탑부분에 볼륨감도 굉장히 많이 살면서 예쁘겠죠. 예쁜 도넛츠가 이렇게 완성됩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뿌리가 살아요. 근데 저는 22mm를 가지고 다시 한번 그래서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 자, 연예인 덮개 가지고 잡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쭉 올리세요. 여기까지 하면 볼륨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놓으시고 자, 그냥 와인딩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찝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잡이를 돌려서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잡이를 돌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여기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큰 네, 도넛츠가 생기죠? 이렇게 하시면 자, 위에가 볼륨이 생기면서 네, 볼륨하면서 어때요? 밑에는 살짝 웨이브가 많겠죠? 네, 여러분들 네, 어때요? 재미있나요?